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1993년 서해 카페리 침몰 사고 이후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업무를 수사권이 있는 해경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여객선 안전 관리에 소홀하기만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승객이 붐비는 우도 선착장. 도항선 출항을 앞두고 해양 경찰이 나와 있지만 차량이 제대로 고정됐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장비 사용법을 규정에 맞게 안내하는지 등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착장에 나오는 겁니다. 대기업도 나올 거거든요. 당시 나와서 얼굴 감파해라도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은 1년 갈 것 같아요. 몇 개월씩 꼭 꺼진다고. 여객선은 어떨까? 여객 선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화물차나 승용차를 배에 실습니다. 화물 과적을 점검해야 할 운항관리자나 해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해경은 선사 측과 함께 차량 고정이 잘 됐는지, 구명장비를 잘 갖췄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지침이 내려지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한번 왔다 가게 하는데 지금같이 이제 전체적인 거라고 하면 고박이라든가 안에 다 돌더라고요. 이제 20까지. 현행 규정상 해경은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승선 정원이나 화물 적재량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운항관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해경이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대형 참사가 빚어진 뒤에야 규정에 맞게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나선 해경.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만약 여객선 사고가 나면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도 대처 요령을 알고 있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객선에서 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소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여객선이 출항하자 안전수칙에 대한 영상이 객실 TV를 통해 나옵니다. 화면이 작은 데다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주의 깊게 보는 승객은 많지 않습니다. 다니면서 더 확실히 뭐 안전벤트라든지 뭐 구명조끼가 어디가 있다, 비상시에는 어떻게 탈출해야 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항공기의 경우 영상과 함께 승무원이 직접 비상시 대응 요령을 설명해 줍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비행기와 달리 여객선은 비디오를 트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상시 대피 요령이 적힌 게시판은 영어로 돼 있고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앞에서 얘기해준 대로 따라가야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설명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설명 나왔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여객선 승객들이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구명조끼 착용법입니다. 끈 사이로 팔을 넣으십시오. 넣으신 뒤 끈을 몸에 밀착되게 꽉 잡아당기신 뒤 이쪽 불 켜고 호루라기 불고 그러는데 좀 한 번 가갖고는 좀 미흡할 것 같아요.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반드시 갑판으로 나와야 하고 선체가 기우는 반대 방향의 높은 곳으로 몸을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갑판의 흰 상자는 위급 상황 때 사용되는 팽창식 구명뗏목입니다. 안전핀을 뽑은 뒤 손잡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펼쳐집니다. 밑에서부터 안에 삽입된 칼날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여기에 있는 하얀 줄을 절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학여행이 중단되는 등 제주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상교통의 안전성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해경과 해운업체 합동으로 여객선과 도항선, 유람선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주도 오다가 일이 생겼는데 없어요. 저런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무슨 보고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주 물동량의 16%를 차지하는 인천항로 여객선의 면허 취소에 대비해 자체 물류 대책과 함께 수학여행 중단 등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역량 분석도 필요합니다. 뭘로 좀 도와주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거 해야지 뭐. 뭐 쓸데없는 뭐 300명이 뭐 전에보다 먼저 왔다.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할 거예요? 대형 참사가 났지만 제주 공직사회의 위기의식이나 대응체계는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도지사의 강한 질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유람선 검사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6개 업체가 유람선 11척을 운항하고 있는데 업체에 따라 한국선급협회나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 선박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유람선이라 하더라도 선박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점검사항도 다른 경우가 많아 업체들 사이에서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지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번 도지사 선거는 원희룡 신구범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깨끗한 선거 혁명을 선언한 가운데 패기와 경륜을 앞세워 치열한 정책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신구범 후보는 깨끗하고 당당한 정책 선거로 낡은 선거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방이나 폭로로 이런 일체 하지 않겠다.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도 혈연과 지연, 학연을 중시하는 괜당 문화를 바꿔 선거 혁명을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혁명적 변화를 실천해서 제주도의 선거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후보와 신구범 후보는 20년이 넘는 나이 차이에 라이벌 고교 출신, 중앙정치권 강자와 지방정가 맹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토론과 연설에 능한 달변가들이어서 중국 자본과 카지노 등 지역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통합과 중진 차출 등 전국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뤄진 두 사람의 맞대결.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민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 도의원 후보 공모에 27개 선거구에 33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시 화북동에서는 3명, 용담동 등 5군데는 2명이 신청해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조천과 대정읍 등 2군데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경선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 방식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의 일주서로에서 길을 건너던 이 동네 82살 이모 할머니가 1톤 화물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협재리 망오름 부근 삼거리에서 36살 남호 씨가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도로 갓길 6m 아래로 추락해 나 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가 14개월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는 843명, 순유입률은 0.14%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순 유입 인구는 지난해 2월 이후 매달 5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맑은 가운데 공기도 상쾌합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해지는 날씨에 대비해서 겉옷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강한 바람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0도에서 19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24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정의 기온 12도, 한림과 고산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약간 낮은 가운데 낮에는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1도 내외,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 남동풍이 초속 9에서 13m로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는 뿌연 연무가, 인천과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비가 많은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맞아 관광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 3만 8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7,000여 명에 비해 64% 늘어난 규모입니다.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9,000명으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초 관광 주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연휴가 이어지면서 숙박업소와 렌터카 등의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제주기점 항공기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주기점 국제선 이용객은 3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명에 비해 45% 증가했습니다. 국내선 이용객은 218만 명으로 17% 늘었고 전국 공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국내와 국제선 운송 화물은 4만 톤으로 10% 이상 증가하는 등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이 대폭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국 란딩그룹이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도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의 용적과 고도가 완화돼 콘도와 호텔 객실이 4,000실로 기존 계획보다 3배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규모 분양 사업으로 단기간에 투자 이익을 회수하려는 투기 자본의 전형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